캐리어 바퀴가 박살이 났어요. 이거 하나만 박살이 난게 아니고 여기 세 개도 다 지금 덜렁덜렁해요. 뭐야, 이렇게. 네, 이 싸구려 그리고 허팝이 호주 와서 새로 산 캐리어입니다. 네. 아, 이거 사자마자 하루 만에 네, 부서졌어요. 여러분들 캐리어 살 때는 좀더 비싸더라도 네, 좋은 거 사세요. 아시겠죠? 지금 허팝이 또 다른 당첨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당첨자에게 선물을 주고 바로 허팝은 공항에 갈 거예요. 공항 가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호주 시드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일단 이메일 답장이 며칠 전에 온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 오늘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이거 질문을 몇 가지 이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허팝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네, 비행기 시간 전까지는 네, 조금 그 주소에 해당되는 장소에 가서 네, 당첨자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팝이 네, 멜번에 두 번째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요. 일단 집 앞에 왔는데 네, 이 친구 핸드폰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이메일 답장도 없고. 근데 호팝이 이제 지금 당장 빨리 비행기 타러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한번 톡톡톡 해보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아쉽게도 집 앞에 이걸 놔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거를 빨리 사진이랑 글을 이메일로 해서 답장을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멜번 공항에 왔는데요. 어팝은 이제 비행기 타고 시드니로 넘어갈 거예요. 어팝이 멜번에 있는 동안 네, 어팝 친구가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오랜 친구인데 호주 와서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드디어 네, 보고 갑니다. 지금 어팝이 호주 멜번 공항에 와 있거든요. 네, 짐도 다 맡기고 지금 호주 시드니 가는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30분 있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영상만 찍고 바로 탑승할 건데요. 지금 호주 와서 네, 친구 집에 인터넷이 좀 빠르다고 해서 친구 집에서 영상 업로드를 해보았는데 영상 한개 올리는데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네, 허팝 채널의 영상이 거의 한달 동안 네, 업로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드니 가서 네, 친구에게 네. 이거를 사놓으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네, 노트북에 꼽으면 네, USB처럼 생긴 건데 노트북에 꼽으면 그냥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69불인데요. 여기 속도가 700메가헤르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와이파이만큼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네, 이게 있으면 아마 허팝이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디지? 호주 시드니 도착했습니다. 네, 허팝 옛날 영상 보면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 친구. 네, 이 친구가 네, 이걸 드디어 사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만 있으면 허팝이 인터넷에 이제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영상이 다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시드니 네, 호텔에 왔는데요. 이 호텔이 진짜 좋아요. 대박 사건. 여기 주방, 그리고 여기 침대. 그리고 여기 또 침대가 있고 또 침대가 있고 저기는 작업실인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대박 사건. 지금 허팝 친구가 네, 허팝 친구 경수 이거 샀는데 이걸 이 맥북에 꼽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대한민국 진짜 그 기가 인터넷만큼 속도가 나와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지금 80%가 됐습니다. 이제 2분 있으면 업로드 완료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제 24시간 동안 영상 업로드해도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하,
여러분들 호주를 오면은 호주 와서 인터넷 살 거다 이러면 무조건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짱. 이거 이제 이게 사면은 이거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사서 이 안에 3기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1기가에 9천원, 8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해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데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허팝처럼 약간 이런 이제 비즈니스나 꼭 인터넷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네, 3G 그냥 노밍해서 가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만 진짜 어플 확인 정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허팝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허팝 너무 신났어요. 지금 드디어 3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완전 애간장 태웠는데 지금 올라가. 자 빨리. 아 너무 행복하다. 드디어 올라간다. 3일 동안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이빨이 받았는데 노는데도 이게 이제 직업병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난 이걸 올려야 행복해. 진짜 더 올리려고 빨리 밥 먹어야 돼. 너무 쉽겠다. 막 술 먹고 노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게 더 좋고 이거 올리면서 동시에 옆에 같이 동반자가 있으면 아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빨리 올리고 아, 우와 너무 기분 좋아.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기분 좋다. 진짜 허팝이 호주 와가지고 진짜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니 잠은 잘 잤지만 진짜 계속해서 고민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다니. 그리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내가 용량을 얼마나 썼는지도 다 떠요. 와 지금 속도가 600 나온다. 600 내가 지금 600메가를 벌써 썼어. 3기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몇 1, 2분 사이에 600메가를 쓴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이게 대박이잖아. 으아! 유레카! 여기 4G USB를 사서 노트북에 꼽아서 인터넷 했는데 인터넷이 짱 빨라요. 그래서 드디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허팝이 원래 일정이 호주 멜버른, 호주 시드니,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 건데요. 인터넷이 안 돼서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드니까지만 갔다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안 가고 바로 그냥 한국 와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 4G USB 와이파이 플러스 이 녀석이 허팝을 살려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허팝이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허팝 택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을 해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허팝의 본연적인 그런 행복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크고요. 그래서 해외에 와서 영상을 안 올리고 막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